A급 이상입니다. 가격 1000에 60, 2000에 50까지 됩니다. 위치가 왜 A급이냐면 넓이도 넓고요. 신림 5동입니다. 패션문화에 걸리기 전. 아주 깔끔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1년에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이거는 진짜 아다리가 맞아야 돼요. 제가 이거 영상 찍지만 제가 광고 올리는 도중에도 충분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비슷한 거 구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90, 여기서 여기까지가 3m 20인가 나옵니다. 방 자체도 많이 크고요. 여기 방 보면 방에 또 요렇게 요런 따로 창고, 조그만한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안 쓰는 옷 같은 거 정리하면 좋겠죠? 뭐 그 기타 숨바꼭질 하기 딱 좋을 것 같네요. 숨은 어차피 걸리겠지만 아무튼 신축급은 아니지만 내부 이 정도면 저는 아주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도 크지만 주방도 보시다시피 작지 않습니다. 주방도 거의 방만한 크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가 방이고 이렇게가 주방입니다. 주방도 크고 싱크대도 아주 넓고 옵션도 풀옵션, 냉장고는 아주 크네요. 냉장고 아주 크고 에어컨도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봐도 괜찮고요. 요 집도 제가 예전에 허위 사진으로도 좀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1000에 60이나 2000에 50, 2000에 50이면 저는 아주 강추. 영상을 빨리 편집해서 광고를 올리고 싶네요. 근데 이게 나가면 같은 가격으로 이 위치에 그 신림 5동은 비싸단 말이에요. 신림역에서도 신림 5동이 비싼 동네라 그리고 2050에 이 정도 1.5룸 자체가 신대방역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비싼 것도 아니고 아무튼 아주 괜찮습니다. 주방 크기는 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보다 조금 작겠네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